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이와 함께 지혜로워지기보다는 나이 들수록 편협해지고 고집만 세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갖지 못해 안달나 탐욕을 부끄러움도 모른 채 공공연히 드러내고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은 나이 들면서 더 뻔뻔해지다 못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삽니다. 모두가 아시는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서 나오는 나이 마흔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이라 했고 나이 50을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천명, 나이 60에는 들리는 모든 것이 순해진다는 이순, 나이 70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법도에 넘어섬이 없다는 불류구라고 했건만 이것들은 모두 자신을 다듬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편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철한 신념, 강철 같은 믿음, 굳센 의지와 고든 절개를 가졌다고 자신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해보면 딱 견적 나옵니다.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뜻에서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연하고 넓은 아량, 너그러운 시선을 갖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책을 읽지 않는다. 편협하다는 것은 생각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의 특징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작 읽는다는 것이 보도문 형식의 신문기사 정도의 짧은 글들이다 보니 문맥을 이해하는 문해력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꽂히면 글의 전체 맥락도 놓치기 다반사고 비유와 은유, 반전을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책을 읽는다 해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한 종류, 한 분야의 책만을 읽습니다. 세상은 여러 창으로 함께 봐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죠. 한 종류의 책만 읽는 것은 하나의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얻은 사람이 상식 이하의 식견을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 바보라고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하나밖에 없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모름지기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읽어줘야 합니다. 평소 자신이 관심 없어 하던 분야의 책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읽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숲속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한 숲은 웬만한 전염병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는 종이책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테드로 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책 읽기와 더불어 팟캐스트로 철학, 지구과학, 트렌드, 클래식 음악은 물론 힙합과 현대음악, 진화심리학, 세계문학과 우리 고전문학, 경제와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죠. 산책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극단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관용이 없고 편협적인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 극단주의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믿는 가치를 틀렸다거나 하찮게 보거나 싸워서라도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죠. 극단주의적이고 광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활력과 풍요로움에 눈을 감아버리고 이를 분열과 소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받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선전을 해댑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어떤 종교, 어떤 정치적 신념도 극단으로 치달을 때 전쟁과 살육이 빚어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과 행동이 한쪽에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중용을 간직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루두루 읽습니다. 우파라고 하는 신문도 보고 좌파라고 하는 신문도 보고 좋은 말씀이면 굳이 종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입견도 편견도 없고 괜히 목에 핏대 세우고 싸워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편협한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의심 없이 믿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설사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쏟아내서 압도하려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물러나는 타협이 필요한 것인데 결국 타협한 만큼 물러난 만큼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믿음이 굳건한 만큼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죠.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세상이 단순하고 일차원적이다. 편협한 사람들의 선택은 오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흑과 백, 적과 동지, 선과 악, 옳은 것과 틀린 것, 내 편 아니면 네 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은 언제나 진리고 옳고 한 점 실수도 없으며 있는 잘못조차 눈감아주는 너그럽기 그지없는 이중잣대를 들이댑니다. 모든 게 이렇게 분명하니까 세상 살기는 참 어쩌면 쉬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가엽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네요. 세상은 7색깔 무지개뿐만 아니라 18색깔, 36색깔, 72색깔이 될지도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편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질투심이 강하고 남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깎아내리려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편협한 사람들입니다. 편협한 사람들은 남이 자신보다 잘 되거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반기지 않죠. 그래서 깎아내리려고 험담을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 또는 생활 방식이 틀렸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두렵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위협으로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걸맞게 아량 넓은 사람이 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 삶의 방식과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유연함은 세월과 함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거 나이롱뽕 쳐가지고 그냥 따는 게 아닌 거예요. 편협함을 벗어나 유연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창이 있어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그 숲의 생태계가 다양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여러 부문의 글이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두루두루 읽거나 들어야 한다고 심리과학자가 조언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편협함을 벗어나 넉넉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